굿데이 유튜브 빠삐용입니다. 초보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제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제꿍을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오토바이 주차장에서 꺼낼 때, 주차장 안에 주차할 때, 세워둘 때. Oh shit. Fucking hell. 예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터사이클이 세워져 있을 때는 사람 힘으로 쉽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서 있는 각도가 특정 각도 이상에서부터는 무게중심 때문에 급격하게 툭 쏠리게 됩니다. 저배기량 모터사이클은 괜찮지만 미들급 또는 리터급 4기통 굉장히 무겁습니다. 특정 각도 이상 기울였다가 오 버티지 마시고 그냥 내려도. 첫째, 모터사이클을 특정 각도 이상 눕히지 말 것. 둘째, 3대 400kg, 3대 400을 들 수 있는 체력을 기를 것. 셋째, 본인 체력에 맞는 모터사이클을 선정할 것. 넷째, 모터사이클 주차 시에 사이드 스탠드를 적극 이용할 것. 다섯째, 모터사이클을 이동할 때는 사이드 스탠드를 세워둔 상태에서 모터사이클의 왼쪽 편에 서서 모터사이클을 이동할 것. 모터사이클을 특정 각 이상 기울이지 말라. 모터사이클은 세워져 있을 때는 비교적 우리 라이더들이 다루기가 수월합니다. 힘이 별로 안 들거든요. 왜? 수직으로 서 있으니까. 하중을 버티는 거는 모터사이클에서 스펜션과 바퀴가 버팁니다. 근데 이 각도를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특정 각도 이상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살짝 움직이는 정도는 괜찮지만 특정 각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하중이 쏠리죠? 그러면은 내가 버티다가 3대 400kg 이상 못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모터사이클 그렇게 기울는 거를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억지로 세우려다가 다쳐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모터사이클을 살짝 내려놓는다 생각하고 내려놔야 돼. 마음을 좀 비워야 돼. 내가 덜 다칩니다. 대신에 내 멘탈이 다치고 모터사이클이 다칩니다. 아, 어떡합니까? 몸 다치는 거는 부품을 교체해서 갈아 끼울 수가 없습니다. 모터사이클은 부품을 갈아 끼울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돈만 들면은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멘탈은 돈으로 금융치료 받으면 됩니다. 모터사이클을 세울 수 있는 특정 각도가 사이드 스탠드를 세웠을 때 모터사이클이 기우는 딱 그 각도 정도입니다. 그 각도 이상을 모터사이클을 눕히게 되면 못 세웁니다. 참고해주세요. 농담인 줄 아시겠지만 농담 아닙니다. 3대 400은 해야지 리터급 모터사이클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쿼트 100kg 이상, 데드리프트 100kg 이상, 벤치 100kg 정도 이상 뭐 이렇게 하면은 모터사이클을 눕혔는 걸 벌쩍 세우고 전도되기 직전인 상태의 모터사이클도 벌쩍 세울 수 있을 겁니다. Next. Pick up, but it also helps to have those hip going back here. 다른 방법에는 본인 체력에 맞는 모터사이클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 라이더분들께서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고출력 고배기량 바이크들은 시트고도 높지만 무게도 그만큼 많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비교적 체력이 부족하신 분들에서는 이게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모터사이클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끌바해야 될 때는 굉장히 어렵죠. 쿼터급 이상 넘어가면 끌바 힘듭니다. 실내 또는 지하주차장에 모터사이클을 주차할 때에는 위험하기도 하죠. 사이드 스탠드를 세워둔 상태에서 모터사이클을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그 건물의 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우레탄 바닥 긁힌다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이드 스탠드 밑에 두꺼운 박스 아니면은 박스를 접어놨는 거를 사이드 스탠드 밑에 받쳐두시고 움직이시면은 우레탄 바닥 상처를 덜 내면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 모터사이클을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뭐 관리사무소 측과 뭐 트러블도 없이 잘 넘어가실 수 있겠죠. 모터사이클을 이동할 때는 왼쪽 오른쪽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터사이클이 넘어가는 걸 방지해 줄 수 있는 사이드 스탠드 있는 방향에서 모터사이클을 끌어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건 상관은 없어요. 사실 보다 더 안전적으로 움직이시기 위해서는 사이드 스탠드 있는 방향에 서서 사이드 스탠드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무게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편에 쓰셔가지고 움직이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모터사이클이 내 몸 쪽으로 기울이는 게 움직이기가 쉽지. 아니 내가 왼쪽에서 모터사이클을 끌바를 하는데 모터사이클이 오른쪽으로 특정 각도 이상 넘어가 버리면 하다가 놔버려야 돼요. 같이 오토바이랑 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모터사이클 이동할 때는 왼쪽 편에서 모터사이클을 내 몸쪽으로 가깝게 기울인 상태로 끌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하죠. 비교적 평탄한 콘크리트로 깔려져 있는 바닥이나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바닥이나 아스팔트나 모터사이클을 원활하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지 않으시면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모터사이클을 거의 버쩍 들다시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고 영상을 지금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사이드 스탠드 세워놨는 방향보다 모터사이클을 더 기울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앞뒤 바퀴가 뜨겠죠. 사이드 스탠드를 중심점으로 해서 모터사이클을 빙글빙글 돌리면은 모터사이클을 일부러 끌어서 회전하지 않더라도 좁은 공간에서 쉽게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다. 바퀴와 바닥 사이에 박스 또는 플라스틱, 뭐 락앤락 뚜껑이나 철판 같은 거를 모터사이클 바퀴와 지면 사이에 끼워두시면은 굉장히 쉽게 끌어서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금방 보여드린 걸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드 스탠드가 바이크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자 여기 보시면 메인 프레임에 사이드 스탠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타입의 사이드 스탠드는 무리 없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모터사이클을 버쩍 들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모터사이클의 무기를 지지할 수 있는데, 특정 기종 예를 들면은 BMW C600 시리즈의 그 엔진 알루미늄으로 된 엔진 케이스 부분에 사이드 스탠드가 장착이 되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 기종들 같은 경우에는 모터사이클의 무게를 충분히 버틸 만큼의 그런 강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종들은 제가 보여드린 요 방법을 사용하시면 망가지니까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삐용입니다.